마마이. 어저께 와서 리허설을 하고 오늘 또 시작 전에 리허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쵸 혜연 씨? 네? 그쵸 혜연 씨? 네? 죄송합니다. 언니가 앞에 무슨 말인지 뭐라고 대답을 못 해주겠어요. 진짜로요? 네.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지? 그러니까 혹시 똑똑 주무세요? 똑똑. 뭐라고 그랬어 나도? 드디어 저희가 아 근데 여기 약간 약간 어제 우리 쇼케이스도 데뷔 쇼케이스도 여기서 했거든요. 맞아. 그래서 지금 약간 어제 온 거 같은데? 이게 인트로부터 한 걸까? 저희가 인트로가 생겼어요. 진짜 어제 리허설 하는데 실제로 이게 막이 올라갈 때 제가 딱 뒤에서 포즈를 이렇게 잡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 심장이 두근두근 걸어가지고 패닉깡패 약간 그동안에 막 이런 느낌의 구분함 말고 그쵸? 이런 느낌의 구분함도 만나보셨을 겁니다. 이거 우선 다 다리 세팅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왜 모르겠어요 진짜? 그리 요즘 뭐야? 요즘에 여러분 양치를 꼭 하셔야 합니다. 충치 예방을 위해서 다 하고 있을걸요? 그러면 우연치 치약 쉐이크가 좋을 수도 있어. 아 양치 부족하다. 건치 모델 지금 적양된 상태입니다.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멤버 보호를 해야 돼. 제 생활을 찍어서 말 안 하셔도 되는데 잘해주세요. 방송 불가예요. 제가 어저께 바로 VM에서 일찍보다 예뻐진 멤버라고 해서 기사까지 떴는데 왜 제 말을 저 양치기 소녀한테 만드세요? 잠시만요. 오늘은 김나영이 왔습니다. 어제는 일단 나영이 왔는데 이어폰 따로 김나영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아가리 팀. 세리 언니가 왜 저래? 저 그런 경우는 막 신발 신으려고 신발장 나영 씨 뒤돌아봐 주세요. 신발. 어머 나영 씨 너무 이쁜데요? 예쁘다. 어째대요? 아 언니. 엄마 기대로 넘겨줘 봐요. 기대로. 저는 완료되면 말씀해주세요. 네, 멤버들 시스템 말해주세요. 긴장했다. 귀여우셔. 긴장했다. 와, 우선 이렇게 추운 날씨에 진짜 다들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보고 떨렸는데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덕분에 무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팬분들 덕에 진짜 힘나서 쇼케이스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다. 이게 되게 짧은 말이지만 저희한테 진짜 힘이 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 듣고 갑자기 또 힘이 생겨요. 제가 영상 편지 봤는데 보다가 유민이나 화이팅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신기해. 유민아 화이팅. 화이팅. 그냥 다 생긴 느낌으로 처음 이렇게 반짝도 화이팅. 구구단 같은 거 96년생들만 출연했어. 96년생?
너무 왜 이렇게 빛이 이상하지 않아? 밥이 이만큼이야. 이게 자체를 들고 가는 거 먹었어, 먹고 나 먹었어. 다른 거 다 먹었어. 피아로. 이거 카메라가 있었네? 그다음에 시크 버전. 근데 이거 좀 웃겨. 자칫하면 올라갈 수 있어. 한 점만. 한 점만. 나 어때 버즈? 너 진짜 한 번 더. 다른 거 진짜 제대로. 아. 버즈. 나 지금 하나 입어. 이 여기서 포인트는 이렇게 허리를 꾸벅. 아니가 너무 혼자 과한가? 야, 된다고 해. 그냥 준비해서 춤추는 거 아니야? 네. 그냥 입춘 거. 네. 그래도 키가 따라하는 게 맞아. 따라하는 게. 얘들아 이제 다 준비하고 일어나자. 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만큼 재밌는 무대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만나요. 그리고 앞으로 구구단의 까도 계속 나오는 매력 많이 지켜봐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추운 길 먼 길 오시는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저희 구구단이 열심히 준비한 무대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부족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구구단 멤버들 모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 러브유. 네, 드디어 저희 구구단의 미니 앨범 드디어 나왔는데요. 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시고요. 여러분들 자주 돼요. 짝짝 사랑해요.
네, 오늘 저희 9명으로 모두 다 쇼케이스 잘 마무리했는데요. 오늘 쇼케이스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 활동 앞으로 열심히 할 거니까 저희 앞으로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단짝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저희랑 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랜만에 이렇게 쇼케이스장에서 단짝분들 만나서 정말 반가웠고, 오늘 등장부터 이렇게 열렬한 환호 보내주셔가지고 저희도 덕분에 긴장했던 마음 조금 가라앉히고 더 열심히 잘 즐겼던 것 같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9명 다 같이 무대를 보여드리는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다 같이 공중에 나온 힘을 저희 단짝분들 느끼시고 이렇게 힘을 같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그만큼 단짝분들이 또 주시는 힘 얻을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부부단 그리고 단짝 둘 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합시다. 아자 아자! 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진짜 무대 위에서 너무 떨렸었는데 얼굴 보고 정말 표정이 화사해졌었거든요. 정말 감사드리고 집에 조심히 들어가시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단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주시고요. 예쁘게 봐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 부부단의 액트2 앨범 나르시스 많이 사랑해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활동 잘 지켜봐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부부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